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해운대 지점 강민재 PB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려감들이 완화됐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점들이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상승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전망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미크론 리스크, 그리고 홍다 리스크가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를 흔들었던 오미크론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미크론은 전염력은 큰 대신에 그 증상이 아주 경미하다고 합니다. 4명 중 3명은 무증상, 1명은 경증의 상태를 보이기에 치사율 또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또한 헝다그룹의 3천억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두 달 전부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리스크로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적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전 코로나19처럼 큰 폭의 하락이나 헝다 리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전일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도 좋은 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기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아서 미국에서는 이미 인프라 투자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었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등이 미국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고용의 증가, 매출의 증가 등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될 것이고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저가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반도체 장비주 상승 기대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번에 미국에 이어 이번엔 UAE 방문을 통해 사업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토대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PSK 등 전장비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5G 업체 중 HFR, 기가레인 등 실적을 동반하는 업체들도 최근에 20에서 30%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더해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수장들이 해외로 활로를 모색하러 다니는 모습에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꾸준한 좀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오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장품주 수급 체크가 필요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6년 만에 우리나라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오문희라는 영화인데 이것을 시작으로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외교부와 중국 정치국장의 면담이 있었는데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화를 교류하는 데 큰 발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4에서 5년간 큰 폭으로 하락한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4거래일 정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한국콜마 등 화장품주들의 수급 체크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존 주도주들이 반등 가능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최근 2차전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차익 시현을 빌미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최근처럼 한번 조정을 받게 되면 주도주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기존 주도주에서 반도체 쪽으로 자금 흐름이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위메이드 등 각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반등 가능성을 체크하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할지 혹은 바뀌는 주도주로 따라잡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5G 섹터 저가 매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리포트에서 보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5G 투자가 내년에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HFR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전일 시간 내에도 소폭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5G 종목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2에서 30% 정도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기가레인이라든지 RF 세미콘 같은 경우가 그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버라이즌 CEO와의 면담 그리고 메타버스의 꼭 필요한 5G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분기 실적이 저점이라는 기대감까지 최근에 반영되면서 저점 매수를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